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계급을 형성하게 되자 자연스레 건축도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효율적인 건축기술, 새로운 건축자재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과시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들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일부 건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건물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손가락만 까딱해도 무너질 것 같이 위험해 보이는 10채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건물 안전도와는 별개로 건물의 외관상 이미지로만 판단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페루 쿠스코의 28번 국도 부근 절벽에는 놀랄만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로지 어드벤처 스위치라는 호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은 3개의 객실, 1개의 레스토랑이 전부여서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다만 약 120m 높이에 위치한 캡슐 형태의 객실은 매우 아찔해 보입니다. 길이 7.3m, 높이 2.4m의 객실은 6개의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 뒤의 절벽을 제외하고 모든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 8명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에는 4개의 침대, 욕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알루미늄 등이 건축 재료로 쓰였고 한 개당 1.5톤을 지탱할 수 있는 앵커 포인트 20개가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다만 이 호텔에 투숙하거나 호텔의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는 절벽을 등반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미스터리한 곳이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청도에는 40m 정도의 높이인 쌍타산이 있습니다. 헌데 두 개의 독립적인 거대 바위 형태의 쌍타산 위에는 각각 독특한 형태의 탑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탑은 높이가 약 2m고 다른 탑은 높이가 약 5m로 각각 벽돌로 젖었는데 오랜 세월 탓인지 균열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건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개의 탑 모두 건축 시기는 1300여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등반하기도 어려운 바위산 정상에 벽돌탑이 각각 건축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바위산 그 자체도 불안해 보이는 형태인데 정상의 벽돌탑 또한 균열을 갖고 있어 위험해 보이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장가계에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대한 석영사암 절벽에 326m 높이로 설치된 유리 엘리베이터인 바이롱 엘리베이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1999년에 착공 후 2002년에 완공됐는데 당시 건설비는 2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3개의 엘리베이터로 구성된 바이롱 엘리베이터는 각각의 엘리베이터가 2개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당 최대 5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데 2015년 속도를 업그레이드해 현재는 1분 32초 만에 도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완공 후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때가 완공된 시점과 같은 2002년이었던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야외에 이런 거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이롱 엘리베이터는 완공 직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1842년에 완공된 독일의 리히텐슈타인 성은 완공 이후 1901년까지 일부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리히텐슈타인 성도 손상되는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복원은 2002년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리히텐슈타인 성은 절벽이 250m 높이에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마치 절벽의 연장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풍경이긴 하지만 아찔합니다. 1869년부터 우라흐 공작이 이곳에 거주했는데 현재 리히텐슈타인 성은 우라흐 공작 가문의 소유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4월부터 10월에만 매일 공개가 되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일반인 대상의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때 위험해 보이는 아스트라 타워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 완공되었던 이 건물은 지면과 접촉된 면적이 건물 상층부 면적보다 지나칠 정도로 좁아 중력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12층 높이의 아스트라 타워는 한때 함부르크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과거 이곳은 아스트라 맥주의 양조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서서 회사는 인수합병되었고 자연스레 아스트라 맥주의 생산은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다. 때문에 2005년 기존 양조장 부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당초 아스트라 타워는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계획은 수정되어 2006년 아스트라 타워는 철거됐습니다. 대신 현재는 다른 건물이 들어섰는데 신축된 건물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중국의 황산에는 현공사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건축 공간이 없어 보이는 절벽에 건축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공사는 지상으로부터 약 50m 이상 높이에 자리해 있는데 491년에 완공됐을 정도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1400년간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현공사는 절벽 밖에 보이는 부분 외에 절벽 내에 위치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가량 되어서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오히려 건물을 지탱하는 듯 보이는 나무 기둥이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를 포함하는 종교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때문에 다양한 종교의 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찾는 대부분 관광객들의 눈에는 오로지 위험해 보이는 풍경만이 전부인 듯 보입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1988년 등재된 곳입니다.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의 메테오라에서는 가파른 바위산 정상에 밀집되어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이 지역의 수도원은 동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외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인 바위산 정상에 수도원들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부터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테오라의 수도원들은 15세기만 해도 24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6곳만이 남아있습니다. 6곳의 수도원 모두 바위산 꼭대기 기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곳의 수도원에는 현재도 수도사와 수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단, 사다리, 간이 케이블카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과거만 해도 도르래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했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푸에르타 데 에우로파라는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빌딩이 정확히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빌딩은 114m의 높이에 26층으로 건축됐습니다. 1989년에 착공해 1996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무엇보다 기울기 때문에 아찔합니다. 14.3도로 기울어지게 설계됐는데 푸에르타 데 에우로파는 기울어진 형태로 지어진 최초의 고층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기울어지게 설계된 탓에 8개 엘리베이터 중 4개 엘리베이터는 지상에서 13층까지만 운행되고 나머지 4개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24층까지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물은 기울어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높여 건축됐습니다. 핵심은 경사진 측면과 별개로 건물 내 중앙에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축이 있어서 80%의 하중을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996년 완공된 이래로 푸에르타 데 에우로파는 2021년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는 캐피털 게이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2007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된 캐피털 게이트는 높이 160m에 35층인 고층 건물입니다. 캐피털 게이트는 설계가 매우 독특하게 이루어졌는데 약 18도의 경사된 형태로 건축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허나 건물의 외형과는 달리 실제 건물은 안정적입니다. 직경 1m에 287개 말뚝이 30m 깊이까지 박혀있고 직경 60cm에 203개 말뚝은 20m 깊이에 박힌 채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말뚝은 2m 높이의 콘크리트가 더해져 있어서 건물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디자인 또한 건물의 형태가 워낙 기형적이어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지닌 728개 유리 패널이 건물의 곡률에 따라 각각 맞춤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참고로 캐피털 게이트는 현재 가장 기울어진 인공 건축물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지닌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1173년 착공해 1178년 2층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연약 지반으로 인해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3층부터는 기울어진 상황을 감안해 각면의 높이를 다르게 설계해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56m의 7층 탑이 완성됐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약간의 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 피사의 사탑은 보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1990년 기울기는 5.5도를 기록해 수직을 기준으로 4.5m가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2001년 마무리됐는데 현재 기울기는 4도 정도로 낮춰져 안정적인 상황입니다.